그래서 스테로이드 먹어보고 여기 약 반응성 보고요. 양을 근데 약을 제가 추르에 섞여서 먹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 혹시 캡슐로 드려볼까요? 근데 캡슐도 제가 못 먹여가지고 아, 그래요? 아이약을 그러면 어떻게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주사기로 하는 게 쉽나요? 주사기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주사기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. 잘 먹던지 아니면 개고픔이 들던지. 바로 약을 섞여 먹었는데 개고픔 울면서 다 네, 그쵸. 뱉더라고요. 그럼 주사기로 먹였을 때도 똑같아요. 그럴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저희는 가장 이 약이 온전하게 아이한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고양이들한테는 사실 알약을 먹여주시는 거예요. 이게 이큰좀더 두꺼운 부분 있고 여기 얇은 부분 있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낄때 일단 이거를 조금 뒤로 한 다음에 요거를 큰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껴요. 그럼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입에다가 넣고 쏙 이렇게 싸주는 원리예요, 보통.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금방 끝날 거예요. 일단은 전문가시요. 네, 이렇게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금방 끝나. 그 추루 같은 거를 조금 묻혀주세요. 여기 추루 잘 먹나요? 잘 먹어요. 네. 그러면은 일단 추루 같은 거를 조금 묻혀서 약간 거부감이 좀 덜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눈 가리고 여기만 살짝 들어도 애들 입이 열거든요. 네. 눈 가리고. 그래서 여기 그 송곳니 여기 옆쪽으로 손을 넣으셔서 넣은 이쪽으로. 다음에 이렇게 한 방에 싹 싸주셔야 돼요. 됐나요? 네. 이게 좀 어려우실 텐데 가운데에서 지금 넣으셨죠? 네, 지금 가운데로 이렇게 입을 넣고 열어서 여기다가 가운데로. 네, 가운데로 쑥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보호자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애기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은 집에서 수건 같은 걸로 싸시는 게 훨씬 나으실 수도 있어요. 수건 큰 걸로 이렇게 애기를 아예 손못 움직이게 이렇게 싼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황이어서 애들이 좀 가만히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싸고 이렇게 좀 약간 몸으로 얘를 누르고 지금은 여기는 다 싸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눈 가리시고 이렇게 송곳니 양쪽 송곳니 이렇게 벌리시고 이거를 이 방향으로 쑥 하고 쏘셔야 돼요. 쏘고.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안 들은 거니까 한번 해볼게. 응? 너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아, 옳지.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. 싫어, 싫지. 싫지. 누가 그랬어? 누가 그랬어? 티야. 빨리 안 나면 아우 고생하잖아. 응? 그러니까 누나가 빨리 할게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마지막. 이거 아니면은 이따가 미안해. 아직 넣었어? 떨어졌어. 누나 넣었을까? 뱉었어. 미안해 어우야. 진짜 미안해 누나. 이거 하나 못 넣어가지고.
미안해. 화났어, 미안해. 많이 화났지? 아우,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아키 먹을래? 아우야, 이리 와, 추려 먹어. 미안해, 누나 잘못했어. 아우, 쉬어. 아, 안개가 피게. 응, 거기 가서 쉬어. 거기서 쉬어. 미안해.